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세미알로우 세 번째 출전 선수가 나왔습니다. 삼삼은 구. 삼삼구 나왔습니다. 삼삼은 구. 네, 삼삼은 구. 삼삼오를 했고요. 그다음에 삼사오를 하고 이번에 삼삼구까지 왔는데 앞에 두 개는 이제 피지컬이 똑같기 때문에 그죠? 사운드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거는 픽업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57 클래식이랑 57 클래식 플러스가 가 있기 때문에 앞에 칼리브레이티드 T타입 두 개의 이 똑같은 이 픽업 세트의 사운드하고는 좀 분명히 차별화되는 사운드를 네,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크기가 작잖아요. 그죠? 네, 크기가 작고 전장이 105에서 100으로 내려가 있고 그리고 뭐 그럼 피지컬에서 분명히 오는 울림 차이가 아무래도 울림통 차이가 좀 느껴질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실 뭐 목재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한데 제일 이제 크게 차이가 날 만한 포인트가 바로 픽업과 전체적인 피지컬 여기에서 차이가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 339를 한번 녹음을 하면서 사운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지난 시간에 345 먼저 한번 들어보고요. 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34339 또 기본 백킹부터 크런치톤 백킹부터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더블링이요. 네. 네, 반절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좀 알이 좀 더 이렇게 레인지는 좁은 것 같은데 좀 뭉쳐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기분 탓인지 좀 이따 보면 다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알이 좀 굵다는 느낌이 있어요. 좀 땡땡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네. 중간에 땅콩 같은 애들이 땅콩이랑 호두 같은 애들이 좀 밀집돼 있는 듯한 그렇습니다. 느낌. 바로 클린톤 가볼게요. 가보겠습니다. 네.
네. 바로 뮤트 기타. 네. 좋아요. 라인스 기타. 라인 기타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솔로 기타 가볼게요. 솔로 솔로. 좋습니다. 네. 정리해 볼게요. 네, 339 들어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좀 더 그 레스폴에 가까운 느낌이 나긴 하네요. 솔리드 기타에 가까운. 네. 그게 피지컬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 단단함이.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356가 가지고 있는 그 레조넌스가 느껴지는 그 브리티시한 약간 좀 풍성한 따뜻한. 그쵸?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과
그 솔리드 기타가 가지고 있는 그 옹골찬 느낌의 그 딱 중간 영역에 그냥 결국에는 그냥 피지컬에 비례해서 그런 공명감이 정해진다라는 그렇죠. 느낌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35의 활용이 뭔가 약간 그 세미 할로의 특징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39가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 그런 포지션 때문에 339가 의외로 굉장히 범용성이 높은 네, 그런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 약간 그 중간에서 양쪽으로 다 어디든 할 수 있는 솔리드의 흉내도 낼 수 있고 할로우의 흉내도 그렇죠. 낼 수 있는 미니언 버커 같은 기타. 그렇습니다. 미니언 버커 같은 기타. 뭐든 과목 1등은 아닌데 평균 점수가 굉장히 높은 그런 기타. 85에서 90 정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까지 339까지 전부 출전 선수들을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기타만 따로 듣는 모니터와 블라인드 테스트 그리고 각각의 소스 비교들 하면서 전체적인 총평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39였습니다. 흔청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의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